진짜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사방지라고 하세요? 옛날에 그 사방지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이 사방지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조선 세조 때 종이 있었어요. 하인이죠. 어릴 때 이제 그냥 뭐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의복 입고 여자 분발을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나중에는 과부 집에도 들어갔다가 통사를 하고 김연의 처가 그를 거두어줬는데 남편이 내시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리를 빌 거 아니에요. 근데 함께 잠이 들었대요. 사방지가 옷을 벗고 또 올려 탄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옷 사내 아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방지 저는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가늠을 했다. 사방지가 여승우를 되기 위해서 암자로 들어갔는데 또 거기에서 또 여인을 만나서 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이제 진상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들춰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것을 다 타고났는데 남자의 상징이 상당히 크게 컸다. 자기 것보다 컸다. 그래서 조사한 사람이 쪽팔려 죽었다. 이건 쪽팔려 죽었다는 것은 제가 뻥입니다. 하여튼지 간에 사방지가 이제 처형당하면은 위에 이제 덕망 있는 사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귀향을 보내서 끝냈다. 이게 세조시대 때 실제 있었던 이 사방지 사건, 남자 한수를 갖고 있는 사방지가 있었다. 군대를 갔는데 간 동안에 가슴이 막 커지고 여성으로서의 그런 형태가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방송